부르죠 부르죠. 한니 랜니 패밀리.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주말 아침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흥.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언니 간다 언니 저기 병원 간다 혼자. 빨리 가. 지금 소미는 아빠가 산책시키고 엄마는 린이 데리고 그냥 병원 갑니다. 고열이 올라오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요즘 좀 무리한다 싶었었는데. 기침은? 기침은 안 왔어. 안 와서 가래는? 안 와서 언제부터 그랬구나. 그러면은 우리 목이랑 한번 보자. 목 좀 아프고 미열 있고 춥고 에휴. 떨어진 거죠? 네네네. 자, 한번 해볼까요? 아, 잘했어? 여기다 놓자. 이게 지금 보면은 편도가 빨갛게 붓긴 했어요. 편도염 때문에 이걸 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가지고 표정 볼게요. 코는 아직 꽉 막힐 정도는 아니고 살짝씩 한 번 생기는 정도로요. 크게 한 번 더. 한 번 더. 내쉬고 한 번 더. 목감기랑 그 포 관련된 약 살짝만 쓸게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니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간니 몸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폐가 아프다, 몸이 으스스 떨린다고 아이고 아프다 하네요. 어제부터 좀 배가 아프다고 하긴 하던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만 더 심해졌습니다. 약 먹기 싫어. 닌니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닌니는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많이 아프다네요. 두 자매가 아주 그냥 아파도 동시에 아픕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단골 병원. 병원 대문이 마르고 닳도록 너무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잡히니까 어떡해. 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 누워보자. 어디가 제일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 다 아프면 안 되는데? 많이 아파요. 목이 많이 아파요? 기침 안 했어요? 했어요. 아 기침도 했어요. 열은요? 막 춥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없었어요? 코 괜찮아? 우리 리리가 입맛이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맛있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리은이 이제 몸 좀 괜찮아? 컨디션 좋아? 다행이다. 얼른 먹어. 맛있지? 먹어. 몸은 좀 어때요? 어제보다 있네. 진짜? 열 보자. 열도 없네요. 응. 야, 하루 만에 그래도 좋아졌어. 응. 근데 오늘은 어디를 가신 게 이렇게 또 단장하고 계십니까? 놀러 갈 거예요. 친구랑? 뭐 친구랑 가신 게 누구랑 가겠어? 머리 못 가죠? 아니, 내가 묶을 거예요. 괜찮아요? 응. 약 먹자. 응. 하루 새 그냥 몸이 아주 그냥 말짱한 것 같다. 잘 먹어 그래도 이젠. 아이고. 아 못 먹어요 허리. 그럼 빨리 물 마셔. 자,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물을 이렇게 닦고 이걸 하면은 이게 녹는단 말이야. 해서 막 그 쓴맛이 막 느껴지는데. 리은이가 알려드립니다. 약 잘 먹는 팁.
아빠는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땀 흘린 건 아닌데. 뭔데요? 로션 바르는데. 촉촉이 아니라 축축한데. 니 열쇠 부분으로.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아유, 약 먹게. 아우, 부르죠, 부르죠. 아우, 부르. 뭐, 뭐 그럴 일이야? 꼬부정하게 살지 말고 좀! 사약 먹니? 왜? 아, 옆집에 닿았어. 이렇게 발을 동동할 일이야? 아. 물 마셔, 물. 아. 이 뱅고. 아휴. 정상. 진짜? 1. 정상. 아!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군가? 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아니, 아니야. 마카롱만 가져. 우리 가자. 오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 너 너무 예쁘다 오늘. 그래? 어. 저녁 9시 2분. 우리 리은이도 아까 깜빡 잤지? 엄마가 더 재울까 그냥 재워버릴까 하다가 이게 항생제여가지고 항생제 안 먹으면 안 돼, 건너뛰면. 그래서 일부러 깨웠어. 얼른 먹고 자자. 응? 왜 앉아있어? 빨리 침대로 가서 자야지. 조금만 앉아있다 들어갈 거야? 응. 어디 갔다 온 거야?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치어리딩 연습도 하고 보드게임 카페도 가고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몸 컨디션 안 좋았는데 괜찮았어? 놀 때는 또 반짝하지? 반짝해요. 아이고 졸려가지고. 아, 졸린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 그러면. 빨리 제발 좀 아프지 말자. 응? 네. 내일이면 또 괜찮아질 거야. 내일 또 학교 가야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프지 말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